수면 배추는요 바닷바람을 맞고서 90일을 지내기 때문에 속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좋아요. 배추가 하루에 하나씩 팔아야 생기나냐? 하루에 하나씩 생기나요? 네. 이 배추는 해남 배추는 90일을 키워가지고 90개에서 99개가 돼요. 그래서 해남 배추가 맛있다고 그런 걸 알아주는 거예요. 와, 배추 좋다. 배추랑 올해 배추 농사가 잘 됐나 봐요. 보기만 해도 큰 배추에 네. 정말 빈틈없이 속이 꽉 찼습니다. 네, 이 정도면 다 지은 겁니다. 노란 니트 맛있죠? 네, 아유, 달다. 아, 소리까지. 진짜 맛있다. 1등 배추지요. 해남에서 누가 배추를 제일 정도 잘 지은다고요? 김강서 최고 잘 짓죠. 꼬라지만큼 짓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가족들. 말로 다 한다니까. 농사도 그렇지. 형수, 우리 농사를 말로 한 것이 아니지. 보시오, 이보다 잘 키운 사람 있는가 우리 가봤어. 그러니까 농사라는 끝내주게 잘하잖아요. 형수님 말 한마디 했더니 양쪽에 서라운드로 아주. 형님 먼저. 아이고, 동생이 편하게. 정말 재밌게 농사지어요. 형님 먼저. 유난히 우애 좋은 형제. 서울에서 일하는 형은 배추 수확철만 되면 열일 제쳐두고 동생을 도로 내려옵니다. 직업이 뭐였어요? 아, 자영업 했어요. 네. 자동차 부품했습니다. 귀농전, 동생 김광수 씨는 형과 함께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했었는데요. 내 회사에서도 이제 근무를 하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고마운 우리 동생한테 이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다른 생각이 나는데 내가 이제 가게를 이렇게 합병을 시키면서 그런 과정에서 동생 하는 얘기가 형님 나 있으면은 직원들이 내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만둘랍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형으로 사람이 미안하죠. 고맙고 내려가서 이렇게 잘 사니까 좋지. 안 그러면은 계속 지금 걱정하고 있었을 건데 내가 내려가라고 해서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맨날 그러는. 속 깊은 동생에게 늘 미안하기만 한 형입니다. 몸뚱아리를 흔들지 몰라도 몸은 고생할지 몰라도 정말 마음 하나는 최고입니다. 예, 부채가 따로 없어요. 천국이 따로 없고. 와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 저희 신랑이 서울에 있을 때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서는 한 번도 아프다는 말이 없어요. 예. 네. 귀농 후 좋아진 것이 또 있습니다. 허리 아파요. 허리는 괜찮은데 여기 힘이 아 여기 이제 물집 벌써 다 생겼는데 아이 또 봐 또 벌어졌잖아. 바로 부부 굶슬입니다. 보이세요? 행복이요. 그럼요. 고생하고 생각 안 된 거지. 농사를 너무 잘 지으셔서 그런 거잖아요. 맞는다. 배추 수확 후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는데요. 뭔 차예요, 절차가? 바닷물. 깨끗하게 정수된 바닷물과 천일염으로 절인다는 해남 배추. 뭐라고요? 낙지 담그지 물은 아프요. 낙지 없는 물 아프요 이렇게. 네, 저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성격이 어때요, 저도? 깔끔하십니다. 깔끔해요? 네. 와, 네. 잘 먹겠다, 야. 광수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결. 그 원칙은 한 번도 깬 적이 없다는데요. 뭘 봐요? 염도를 지금 재고 있어요. 7도야, 7도. 7도 됐다. 7도. 정확하게 온도를 7점에 6도도 해보고, 7도도 해보고, 8도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7도에서 8도가 제일 적당하게 좋더라고요. 초보 농부의 까다로움엔 가족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답니다. 작년에는 무지 혼났잖아요. 왜요? 더럽게 하면 더럽게 한다고. 조금만 뭐 묻어갖고 오면 은 막 여기 흙이 있는 거를 발자국도 못 봤어요. 진짜요? 네. 와서 그랬어요. 난 네 성질을 네가 그러면 은 막 너무 까딱해 보면 은 난 네 몰래 간다 그랬어요. 집에. 온 가족이 나서서 돕는 일엔
조금은 관대해질 법도 안 돼. 도무지 봐주는 법 없는 광수 씨. 여기 가시가 있다. 형님 나 머리 기르자고.